달공장 그림 편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검은색 종이에 흰색 펜으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고양이 실루엣 안에 라인으로 패턴을 만들어 넣어볼게요. 풀과 꽃을 그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에도 패턴을 넣어 줄게요. 등에도 베이지 문양을 넣어 보겠습니다. 나뭇잎과 꽃과 꽃이 피기 전 봉우리를 대략적으로 그립니다. 이미지를 아주 최소화해서 그립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펜은 0.7 굵기입니다. 꼬리도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뭇잎을 그릴게요. 집에서 키우던 파키라 잎이에요. 실제 파키라 잎보다는 라인이 훨씬 웨이브가 지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실제 파키라 잎은 다섯 장인데 전 그림에 여섯 장으로 이파리를 그렸습니다. 마스킹 테이프가 너무 신경이 쓰이네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젤펜의 굵기는 0.8입니다.
인맥들을 마저 마무리해주고요. 연필로 결을 표현해 줍니다. 이파리마다 결을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무슨 취미든 취미를 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를 굳이 들자면 첫째가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끈기와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해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